얘들아, 분사가 뭐냐면, 분사가 뭐야? 분사는 분사예요. 분사는 분사예요, 아니고요. 분사 우리 한번 했었는데, 분사 뭐였지? 분사는 형용사랑 같은 애야, 형용사. 형용사의 역할이 뭐야? 형용사가 뭐 하는 애야? 명사 꾸며주는 애예요. 그래서 분사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분사의 종류는 두 개가 있다. 그게 뭐냐면 현재 분사라는 거랑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 현재 분사는 ing, 동사에다가 ing 만들면 현재 분사야. 이거를 능동 또는 진행이라고 하는데 잘 봐봐. crying baby. 아기는 우는 거 능동 맞잖아요. 아기가 울어 지는 거 아니죠? 이럴 때 ing를 쓰는 거라고. 과거 분사는 얘들아 pp형인데요. 이때 우리는 수동. 수동이 뭐야? 뭔가 해지는 거잖아. 내가 초콜릿을 만드는 게 아니고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거. 뭐뭐 해지는 거. 이런 거 수동. 또는 완료라고 하는데 어떤 거 있을까? broken 토이 봐봐. 장난감이 지 혼자 고장날 수 있어? 고장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사람을 꾸며줄 때는 ing를 쓰네? 능동이니까 ing를 쓰네? 사물을 꾸며주니까 수동이니까 pp를 쓰네? 알겠죠? 치킨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튀길 수 있어? 치킨은 튀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프라이드 치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프라잉 치킨 하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여자애는 봐봐. 지가 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ing인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눈은 감는 거야? 감기는 거야? 감기는 거야. 그래서 closed eyes가 되는 거예요. 사물이잖아. 알겠지? 동작을 나타낼 때는 얘들아 ing, pp 그냥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람이면 ing, 사물이면 pp. 오케이? 사람이면 ing, 사물이면 pp인데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감정분사 기억나요? 이번에 무거 시험범이었죠? 감정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 어떤 거? 뭐 amazing, 뭐 boring, 뭐 surprising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거야? 사람한테 오히려 pp를 쓰고요. 사물에다가 ing를 쓴다 그랬죠. 왜 이렇나 그랬어? 감정분사는 왜 반대로 쓰지? 서프라이즈 얘들아 뜻이 뭐야? 서프라이징 서프라이즈드 말고 ing pp 말고 그냥 일반적인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예요? 놀라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나를 놀라게 하는 거니까 ing. 나는 그 사물에 의해서 놀라지는 거죠. 수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수동인 거죠. 그 감정을 우리가 사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물이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외워. ing는 사람, 원래 pp는 사물이거든. 원래 ing는 사람, pp는 사물이야. ing, pp가 있는데 원래 ing가 사람, pp가 사물인데 자, 감정일 때는 ing가 사물, 감정일 때는 pp가 사람. 쓰시고 있죠, 이거? 다음 노트. 감정인지 아닌지는 문제 보면 알 수 있어. 한번 볼게요. 자, 분사의 역할 한번 봅시다. 얘들아, 원래는 한 단어만 나올 때는 그냥 앞에서 꾸며주면 되거든. 문 봐봐. 문은 잠겨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locked door인데 자, 얘 봐봐. 햄버거인데요. 버거인데 프렌치 프라이랑 같이 서브가 제공하다죠? 제공되는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로 갔네? 알겠죠?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면 돼. 근데 두 단어 이상이면 뒤로 갑니다. 알겠죠? 계속 볼게요.
감정은 INGPP 바꿔 쓰시면 되고요. 문제를 한번 봐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쪼갤지를 생각을 해야 돼. 저 미소 짓는 여자는 나의 이모다. 여기서 핵심 주어가 뭐야? 일단 이만큼이 주어인 건 알겠어? 저 미소 짓는 여자는까지가 주어인 거 알겠어? 저 미소 짓는 여자는 이다, 나의 이모 이런 식으로 쓰일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핵심 주어, 저 미소 짓는 여자는에서 미소 짓는 미소가 주어일까? 뭘까? 여자 여자가 주어져.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야?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미소 짓는 여자죠. 그럼 that smiling woman. 됐죠? That smiling woman은 이다. 이다 뭐 쓸까? Is. 그 다음에 나의 이모? My aunt.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주어동사 찾아봐. 이번에 주어동사 뭐야? He. 그는? 동사는? Is. Is가 있어요? Is very. 일단 주어는 he고요. 동사는 me. 입고 있다네. 입고 있다니까. Is 왜? 누가 오셨다고? 잠시만. He's wearing. 이거 잠깐 풀고 있어 보세요. 응? 뭐지?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오늘? 저녁 제외하고.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으면 얘들아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겠지. 목적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재킷이잖아, 그지? 자, he is wearing. 중국에서 만들어진 재킷 중에서 핵심이 뭐야? 재킷이지. 근데 어떤 재킷이래요? 중국에서 만들어진이니까 made in China. 꾸며주는 말이 세 단어네.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야. 네. 중 몇 학년이죠? 몇 년생이에요? 생년월일? 아니, 레벨 응시단계. 아니, 근데 생년월일을, 그러니까 학년을 알아야 단계를 넣죠. M으로 일단 한번 해주세요. 네, M으로. 네. 그 다음에 3번 봐봐. 그 최종회는이네요. 최종회 뭐라고 쓸까? The last episode. 에피소드 들어본 적 있죠? 어. 얘들아 한글에 이거 봐봐. 실망스러웠다지. 어? 감정이네. 그치? 감정이니까 ing야 pp야? ing. 그지? 왜? 이거 사물이잖아. last episode, 그지? 그래서 was disappointing. 되겠어? 자, 계속. 나는 맡았다. 어떻게 쓸까? 주어 동사? I'm smelled. 혹시 오형식 기억납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거. 토스트가 타고 있는 거. The toast burning 순서로 써주셔야 돼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 동사 찾아야지. 뭐야? 경찰이. 그 다음 동사는요? 찾았다. 그러면은 the police found. find의 과거형이란 거 알죠? 뭘 찾았어? 얘들아 뭘 찾았어? 도난당한 차. 근데 도난당하니 한 단어인가? 한 단어예요? 아니 두 단어 이상이면 뒤로 보내야 되잖아. 앞에 쓸지 뒤에 쓸지 결정해야지. 한 단어네요? stolen. 그럼 앞에 쓰면 되겠네? 어떻게 할까 그러면? The stolen car. 원래 이렇게 상담을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수업 다 끝내고 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님들 차례. 내가 여섯 개나 풀었으니까 찬 건 기다려봐. 지수. 어? 채빈. 한 동원. 틀렸어. 왜냐면 페인트 칠 되니 페인티드잖아. 한 단어잖아. 한 단어만 앞에 써야 돼. 더 페인티드 월이 돼야지. 오답. 오늘 웨어부터 우리 내신 서술형 42번까지인가 3번까지인가 풀었어. 단어 근데 오늘 윤서가 안 와가지고 그렇네. 단어장을 볼 수가 없네. 응. 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테스트? 네. 네. 감정이지. 느끼는 거잖아. 느끼는 건 감정이야. 내일 두 개 하면 뭐 많을 걸. 너 단어 외우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설이 다른 단어고. 인찬아, 단어장 좀 빌려줘. 내일 그럼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님? 윤서 일단 단어 치러 잠깐 온다 그러긴 하던데 윤서랑 그때 같이 볼래 그럼? 조합 치러 온대요? 어.
아, 안 빌려줘도 되겠다. 땡큐. 위? 어, 위 다음 뭐라고? was? 아니, shocked? 위인데 어떻게 번역을 was냐? were. We were shocked. 그래도 PP형은 잘했어. was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잘했어. 지수야. 테이블에 앉아있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뒤로 갔어.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Do you know가 뭐야? 너는 아니는 나와 있네? 그러면 적 탁자에도 나와 있지? 그럼 넌 요만큼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먼저 와야 될까? 맞지? 그 사람들. 그가 뭐야? 더 사람들 people 맞아? 그 다음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렇게 뒤에서 왜? 이해했으면 됐잖아! 자 채빈이 봐봐 그 바구니는 바구니는 지가 차 아니면 채워져? 채워지면은 필링이야, 필드야. 필링, 필드. 필드. 그 다음에 윈 넣어주시고 비 필드 윗이 뭐뭐로 가득 차냐. 근데 장미들은 장미들인데 장미들이 지각 말라 아니면 말려져? 말려서. 말려지지. 그러면은 드라잉이야, 드라이드야? 드라이드. 드라이드, 말려진. 아, 장미잖아. 장미 열어봐요. 로즈. 근데 로즈인데 장미 들이래. 그러면? 로즈. 로즈. 하. 나는 읽었다는 나와 있잖아. 오, 맞아.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야? Ting 왜 Ting이야? 왜 ing야? 말할 수 있어. 왜 ing야? 일단 감정이고 아 사물이잖아 사물일 때 감정은 ing라고 그랬죠 그 다음 그렇지 지난주니까 last week 똥 동원아 저 소년은 일단 주운 거는 알겠지 그런데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 야 누가 봐도 이거 두 단어 이상 아니냐 그럼 뒤로 짜지겠죠. 아이구야 정도 할 건 아닌데 일단 됐다음에 넣어봐. That girl, 어떤 girl? 미쳤어요? 들고 있는 소녀 아니에요? Exciting은 들다가 아닌데요. 죄송하지만. holding 그치 들고 있는 자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 저 소녀는 exciting이야 일단 excited excited 사람이니까 그치 excited인데 동원아 여기 왜 룩 적었어 소녀는 단수잖아 그럼 룩스 아니야 he, she, is는 일반 동사 뒤에 s나 es 붙여야 되죠? 자, 네. 일단 뭐 첫 번째 문제니까 쿨하게 일단 넘겨주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아니다 그냥 쓰면서 하죠. 에고 동까지 했고 그 다음에 훈이 훈 찬, 건, 지, 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수련나건 점수 나왔냐? 승훈이 점수 나왔어? 서수련까지 합친 점수 아직 안 나왔어? 하은이는?
아니 눈이야 진짜로 안 나온 거 맞아? 아이씨. 혹시 닉네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련낙원님처럼? 안 받으세요. 아 몰라. 신을 할게요. 닉네임 변경권 비싸요. 한 번밖에 못 짓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수련낙원 약간 네임드 닉 같고 좋은데? 점수 나왔습니까 이건영님? 아니요. 아니 이거 참. 수련낙원님이 어때서요? 그렇지 않을까? 어. 근데 수련낙원 진짜 재밌네 닉네임. 우리 고조사토루도 있는데. 한글을 얘들아 잘 쪼개야 돼. 계속 킵이. 훈? 감정인지 아닌지 확인해. 내가 봤을 땐 2번만 감정인 것 같긴 하지만요. 감정 아니면 무조건 사람의 ing 사물의 pp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분사입니다. 분사. 네. I was. 근데 was를 쓴 이유가 뭐야? 과거면 했던. 근데 과거면 무조건 was나 were 써? 하게 했다잖아요. 근데 was는 이었다, 뭐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하게 했던데. was 쓰는 순간부터 틀려요. kept it. 하게 했어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그녀가 기다리도록. 그녀는 waiting 쓸까? waited 쓸까? waiting. 그렇지. kept her waiting.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했습니다. 응. 훈. That 하셔도 되고, the sleeping 자고 있는 고양이. 제 여기가 하다가 M 단계요? 네, 너무 부끄럽지 마.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라고 할까요? 네. 이그노월드 그 지루한 영상 the boring video. 잘했다. 지수 나는 가지고 있다 한 친구. I have 한 친구, 한 명의 친구. 어? friend. 근데 한 친구가 있어. 한 친구가 있는데 바비라고 이름 붙여진. 누가 봐도 길다. 그럼 뒤에서 꾸며 주겠지. 이름 붙여진
네이밍이야 네임드야? 이름은 붙이는 거야 붙여지는 거야? 이름 붙이는 거야 붙여지는 거야? 붙여지는 거면 뭐 해야 돼? 네이밍이야 네임드야? 네임드겠죠. 뭐라고? 얘는 다 했어?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채빈 그 놀란 여자는? 더 그니까 더 서프라이징이야 서프라이즈드야? 서프라이즈드 왜 드야? 사람이니까 그치 감정분사 사람이니까 The surprised woman 해야 했다 To sit down 이거 해야 했다 과거 시제라서 had to sit down 잘하셨어요 장갑 좀 하고 있어봐. 뒤에 거까지 좀 풀고 있어봐. 돌겠네.
Thank you.
요 뒤에 내가 좀 쭉 풀어줄게. 하은아 불러봐. 아, 맞네. The baby crying이 아니고 the crying baby가 돼야 되네, 그치? crying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동원아 됐어? 네, 라이팅으로 바꿨는데. 아니야, 왜냐면 편지는 영어로 쓰여지는 거잖아. 편지가 어떻게 지가 써? written이 돼야 돼. 찬아 됐어? 네. 어. 3번이에요. 어. 아, 나 4번이에요. 3번은 누군데 그럼? 아, 훈이잖아. 어. 잡히는. 맞아요. 양파는 썰리는 거라고. 찹트 되는 거라고. 니네 찹스테이크 먹어봤지? 찹트 되는 거. 4번 해봐. 찬아. Considering. 뭔 소리예요? 여겨진다. 얘는 동사인데 너 왜 동사를 건드렸어? 깨진 거울, 얘가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누가 브레이크에 PP를 브레이크드라고 씁니까? 브로큰 아닙니까? 아니, 걔는 누워있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스펠링이 틀렸어. IE로 끝나는 애들은 어떻게 해? Y로 바꿔주고 ING죠. 스펠링이 틀린 거야. 그래서 die 같은 친구 IE로 끝나면 Y로 바꾸고 ING. 스펠링이 잘못된 거였음. 그럼 나머지 제가 좀 풀게요. 자, 봐봐. 학생들은 학생들이야.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인데 라이브러리에서 공부하는 얘들아, 스터딩 넣을까? 스터디드 넣을까? 스터딩. 왜냐면 학생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해지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자, 얘들아, girl이네. girl이면 looking이야? looked야? looking이겠죠. satisfy 딱 보자마자 뭐 생각해야 돼? 감정이네. 그러면은 사람이네. satisfied. 자, amazed네. 뭐야? 감정. 감정이네. 주어 뭐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사물이네. 그러면 뭐 써? amazing 쓸 건데. 얘들아, 여기 무슨 자리야? 여기 형용사 왔으니까 여기 비동사 자리지? 네. 놀라, 워서네? 현재야, 과거야? 과거. 뭐 써야 돼? 워지. 그렇지. 하지만 더 라이드가 나와있네요. 그 놀이기구는 나와있죠. 그러면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부르는이 아니고 불리는이네. 콜링이야? 콜드야? 콜드 미스테리. 미스터리라고 읽으셔야 되긴 하지만. 얘들아, 왜 밤 되니까 더 더운 것 같냐? 여튼 그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라이드가 어머나 실망스러운 감정이죠? 그럼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봐야겠네?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면 ing 써? pp 써? ing. disappointing. 형용사네. 형용사면 여기 비동사 들어가야 되겠네? 네. was. was. 왜? ride가 단수잖아. 계속. 자, 3번 한번 봐봐. 주어가 얘들아, 나는 이네, 나는 동사 느꼈다. 뭐 쓸까? I feel이야? 그건 느낀다고, 느꼈다, 과거인데? I felt. 사람이네. 뭐 쓸까? Bored. 사람이니까 PP, 감정분사잖아. 그치? 자, 2번 봐봐. 단어를 골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래요. 자, the man. 프리즈비를 던지는, 프리즈비 뭐 그거 뭐야, 원방 같은 거야. 프리즈비를 던지는 거야, 던져지는 거야? 남자가? 던지는 거죠. 그럼 뭐 쓸까? throwing. Everyone kept talking.
모두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대. 뭐에 대해서? 더 뉴스. 뉴스는 뉴스인데 어떤 뉴스겠어? 놀라운 뉴스. 사물 꾸며주네. 서프라이징. 감정이니까 ing. 우리는 집을 찾았대. 아유, 딱 봐도 이놈 사물이네. 근데 어떤 집이야? 눈에 덮인. 뭐 쓸까? covered. 감정 아니잖아. 그럼 사물이면 pp 써야지. 분사구문 진짜 쉬워. 이거는 영어 처음 배우는 애도 알아. 자, 접속사 빼. 주어 같으면 주어 빼. 동사 시제 같으면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하면 끝이야. no 뒤에 ing. 됐어? 접속사 빼. 주어 같으면 주어 빼. 동사 시제 같으면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비잉은 가끔 생각되는 거 냅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면 앞에 not 붙이면 되고요. 뭐 남았지 너? 네? 단어요. 오케이. 밖에 윤서 아직 안 왔지? 윤서한테 전화 한번 해봐. 자, 자, 잘 봐. 상을 탔기 때문에잖아. 아직 쓰지 마. 때문에 as 쓰면 되죠? as she won the prize. 아, 이거 그냥 제가 쓸게요. 분사구문 몇 개만 풀고 봤을게. 자, 1번 봐봐. As she won the prize, 그녀는 사주었다 우리에게 저녁을. 자, 원래 이런 문장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라는 말이거든. 잘 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원의 원형이 뭐야? win. 그러면 답은 winning the prize 하고 뒤에 거 똑같이 쓰면 되겠죠. 이해돼?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주어 생략,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서 ing. 2번 봐봐. 2번도 뭐뭐 하면서 그냥 as 쓰면 돼. 얘들아, 접속사 빠진 거 찾으라 그러면은 반대되는 뜻 아니면 엔간하면 as 쓰면 돼요. 주어 내가 들었대. 라디오를. 그러면서 내가 뭐 썼대? I wrote my diary. 뒤에는 우리 쓸 수 있죠. 자, 잘 봐. 접속사 생략, 주어 같네. 주어 생략. 어? 답은 listening to the radio겠죠? 아, 이거 뭐야? 얘네들 그냥 다 ing로 쓰면 되는 거네. 3번 봐봐.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 응. 그럼 3번 봐봐. 뒤에는 일단 우리가 알아요. 나는 매우 건강하다. I am. 뒤에 건 알잖아. I am very healthy. 뒤에 거는 안단 말이야. 그럼 앞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정크푸드를 절대 먹지 않아서 뭐라고 쓸까? 근데 절대 먹지 않는다잖아. 부정이잖아. 부정은 항상 ing 앞에 나와. Never eating junk food. 이게 답인 거야. Never eating junk food. I'm very healthy. 4번 봐봐. 왼쪽으로 돌면을 우리는 딱 봐도 if you turn left인 걸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접속사랑 주어 지우잖아. 그러니까 뭐만 남아? turning left. 너는 찾을 거야. you will find 그 병원을 the hospital. 됐슈? 배가 고파져서 as I got hungry거든?
그러면 as I 지워버리고 가세 원형인 get, getting hungry. 우리는 주문했다. 약간의 음식을. We ordered some food. 유럽을 여행하면서. 뭐 ing로 시작하겠지. 몰랄까. Traveling around 뭘? 뭘? 뭘 여행해? 유럽! 그 다음 뒤에 불러봐 주어 동사. 그들은 찍었다. They took 많은 사진들을 Many photos. 얘들아 다섯 개만 더 하고 마칠게. 자 1번 봐봐. 그가 아팠기 때문에 as he was sick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as he 없애고 비동사의 원형이 뭐야? 비동사의 원형이 be죠. 여기에다 ing 붙이시면 돼요. being sick. 2번 뭐야? when 그녀가 계산할 때 paid for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접속사 주어 지우고 이거의 원형인 paying for 뭐야? dinner. 저녁에 빠졌구나. 네? 시리 누가 불렀어? 자, 봐봐. After he boiled the water인데 after he 나가리 시키고요. boiled 어떻게 할까? 어, boiling 해주면 되겠죠. 안 어렵지? 분사구문. 이거는 어려운 축에도 안 껴요. 나중에 이제 시제 다른 거 나오면 절단 납니다. 뭐면 하면이네? 그럼 딱 봐도 if 빠졌잖아. If they ask 많은 질문들, many questions, 써! 근데 if they 빼! 뭘로 시작할까? asking 잠깐만, 왜 세 단어 왜 네 개야? 그럼 many가 아니라는 건데 lots of네요? 5번 잘 봐봐. 우리는 자고 있다라는 거를 이미 sleeping deeply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사실 뒤에를 보면은. 그런데 자고 있지 않아서네요. 부정이라는 말이죠. 앞에 뭐 붙일까? Not sleeping deeply. 설마 deeply에다가 ing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응. 됐죠? 내일 여기 C번부터 할게요.